우리 금융지주가 최근 불거진 임종용 회장의 조병규 우리은행장 견제서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. 우리 금융지주 측은 27일 알파경제에 일반적인 것이 보편적인 건 아니다면서 각 금융지주는 지배구조의 특성과 이슈, 경영 방침에 따라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. 이사회에서 은행장이 빠지는 건 4대 금융지주 중에서 우리 금융지주뿐이기에 이례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습니다. 이에 우리금융은 경영 지침에 따라 은행장의 지주 이사회 참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 우리금융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이원덕 전 우리은행장 사임으로 공석이 된 비상임 이사 자리를 아예 없애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.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참여시키지 않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. 우리은행 관계자는 경영 전략에 따라 은행장의 지주 이사회 참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단순히 임종용 회장의 2인자 힘빼기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협적인 시각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실제 우리 금융지주는 조병규 은행장 전에도 은행장을 지주 이사회에서 제외한 전례가 있습니다.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이 대표적 예로 2017년 우리 프라이빗 에쿼티 대표 이사직을 끝으로 우리은행을 떠났다가 2020년 DLF 사태로 조직이 위기에 처하자 구원투수로 등판한 바 있습니다. 권 전 은행장은 이후 2022년까지 2년간 은행장을 지냈습니다. 하지만 우리 금융지주 이사회에는 한 번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.